매일의 하나님 말씀. 현재 관건은 진리를 알게 된 후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며 더 많은 진리의 참뜻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도달해야 할 경지이다. 다른 이에게 너의 글귀에 순종하기만을 강요하지 말고 내 실행에 순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사람과 마주치든 진리가 있어야 굳게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람을 살게 하지 죽게 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았는데도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사람 같다면 그것은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실제가 있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침체된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지고자 한다면 도리를 갖추고 높은 도리로 사람을 가르치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현재 진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는 기간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내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어째서 하나님은 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그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밝히 알려준 후에는 너희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실행할 때 하나님은 다시 깨우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일의 순서는 바로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성장하게 하지 사람을 치우치게 하는 요소나 소극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행했음에도 아직 성령 역사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어린아이뿐이다. 내 마음이 올바른지 아닌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까지 모르겠느냐? 어째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성령의 깨우침이 있겠느냐? 어째서 내가 실행하면 성령의 깨우침이 없겠느냐? 하나님에게도 감정적으로 일하는 면이 있겠느냐? 내 마음가짐이 정말 올바르고 또 협력도 했다면 하나님의 영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부 사람은 늘 일어나 따로 깃발을 날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기만 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할 때는 마음가짐이 올발라야지. 그렇지 않다면 결코 굳게 설 수 없다. 너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메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많은 진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핵심 중의 핵심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는 33년 반의 삶 속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았다. 그가 진리를 실행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렸기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겪은 것이다. 그가 진리를 알기만 할 뿐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예수가 유대인의 교훈을 따르고 바리새인들을 따랐다면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예수의 사례를 통해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두려면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었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슬퍼하며 기도를 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진리 실행을 위해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이 고난은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것이다.